You turn toward me and look so weak. I've never seen you with such tired eyes. And everything we said we'd be, we just traded for a suit coat and a tie. 자, 역시 5월의 마지막 날, 즐거운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아투원 본점 야외 골프 어프로치 연습장에서 이렇게 GV-06 2번 차 촬영 담고 있습니다. 본 촬영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 외장 컬러는 이렇게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하이루프 디자인,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선팅, 사이드 스텝은 거의 대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짧게 줄이고, 과연 본 차량은 실내에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문을 열어야 되겠죠. 일렬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렬 이렇게 열었습니다. 자, 빛이 제대로 비추는지 모르겠지만 일렬 보시면은 실내는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에 코튼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는데요. 코튼 베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 이렇게 풀 트리밍 크림 베이지로, 그리고 버킷형 디럭스 리무진 시트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 그리고 버킷형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이렇게 컬러의 변화를 주는 것도 좋지만 30mm 이상의 쿠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킷, 그리고 헤드레스트 보조 베개, 목베개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컬러의 조화도 예쁩니다만은 기능성, 즉 장거리 운전 시에도 피로감이 훨씬 덜 하다는 거 설명드립니다. 자, 도화 트리밍 쪽 한번 다시 전체적으로 보시죠. 앞쪽 코튼 베이지와 너무 잘 어울리고 한땀 한땀 붙이는 풀 트리밍, 금액은 좀 비싸지만 사실은 실내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시트와 더불어 풀 트리밍 같이 해줘야 됩니다. 물론 아트원에서 이렇게 많이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금액이 비싸거든요. 자, 일단 시트 쪽 살펴보았고요. 12.5인치 보조 모니터 기본으로 장착이 되죠. 현재 노래방 기계 반대요 글쎄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요. 설명했다시피 블루투스 마이크만 있으면은 정말 장거리를 가더라도 신나게 여러 명이 노래를 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바닥 쪽 비춰보겠습니다. 바닥 쪽은 베이스로는 컬팅 자수 매트가 되어 있고요. 상부에는 아트원 로고가 박힌 라인 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자, 일렬 쪽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하늘에는 이렇게 오늘도 어김없이 비행기가 지나가는데 음성에 담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영상 이어나갑니다. 2열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1열, 2열 동시에 비춰봐야 되겠죠. 1열, 2열 동시에 비춰보는데요. 본 차량은 이렇게 바닥 쪽에 우드 플로어, 누티크, 4세대 신형 카니발에 가장 유행하는 바닥이 이렇게 다크 브라운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열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버킷이 가미된 크림 베이지 컬러의 디렉스 리무진 시트가 되어 있고요. 측면 쪽에도 역시 풀 트리밍이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네요. 전체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리고 상부 쪽 커튼 쪽은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며 하대는 블랙 컬러, 그리고 원단은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상부 쪽도 비춰볼 건데요. 크림 베이지 컬러와 맞게끔 상부 쪽 센터 등 쪽은 블랙 컬러로 했고요. 앞쪽에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구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그리고 두 개의 웰컴 등과 가운데 쪽에는 기아 순정 실내 등 LED만 교체한 상태고요. 센터 및 사이드 쪽에는 이렇게 앰비언트 조명이 컬러의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충분히 비교 환영하고요. 그리고 송풍구 시스템, 에어덕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에어덕트 시스템이 펠리세이드 확산형 송풍구를 사용한 것은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후측에는 공조 덕트 구조가 다가오는 여름철에 에어컨 바람을 빨리 골고루 확산시켜 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측면 쪽에서 1열, 2열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실내 분위기가 외부 SWP 칼라, 그리고 실내 크림 베이지, 그리고 바닥 쪽에는 다크 브라운 우드 컬러, 그리고 1열의 라인 매트, 전체적인 조화 일명 요트처럼 꾸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후속 쪽에서도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아트원 전용 어프로치 연습장. 자, 후석 쪽 비춰봅니다. 후석 쪽 상부부터 비출 건데요. 보시면은 후석에는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캠핑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캠핑 시에도 이용하겠지만 짐 등을 내릴 때
유용한 등이 커튼 하드에 이렇게 같이 붙어 있고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후석 쪽에도 설치가 됩니다. 자, 아래쪽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쪽은 후석에 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출고되는 3D 매트가 이렇게 깔려 있고요. 앞쪽으로는 순정 시트 그대로 1열, 2열 그리고 3열의 독립 시트 유지했고요. 3열까지도 크림 베이지 리무진 시트를 했고 바닥 쪽엔 이렇게 다크 브라운으로 요트 바닥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 쪽도 뒤에서 비춰보면은 블랙 컬러, 베이지 컬러와 블랙 컬러가 있는데 크림 베이지 네이비 컬러로 풀 트리밍 시트를 할 경우에는 블랙 컬러가 잘 어울리며 역시나 그 센터 쪽에도 블랙 컬러가 잘 어울립니다. 자, 아래쪽에는 3D 매트가 있는데 과연 3D 매트 안에는 시트가 실려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이 실려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D 매트를 빼냈는데요. 빼내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트원 글로벤 트렁크 수납함이 있네요. 글로벤 트렁크 수납함은 재질이 PVC 재질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볍고요. 사용하지 않는 싱킹 시트를 드러내고 이렇게 싱킹 공간을 수납함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세차 도구 등 수건 등을 놓을 수 있는 그물망 그리고 글로벤 트렁크 정리함 설명서 있습니다. 그리고 본토는 미라클 더싱도 구입을 했네요. 기아에서 지급하는 지급품 그리고 암막 암유리 가리개 그리고 순정 매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일단 내용물은 그렇고요. 이렇게 둘 시트를 유지하고 후석에는 싱킹 시트 사용하지 않는 무거운 싱킹 시트를 드러내고 글로벤 수납함을 장착해서 본 차량은 가볍게 6인승으로 타고 추후 검사 시에는 싱킹 공간에 있는 글로벤 트렁크 수납함을 드러내고 다시 싱킹 시트를 넣으면 합법적인 9인승으로 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 조건의 실내 리폼입니다. CV06 2번 비추고 있는데요. 실내 순정 컬러는 코튼 베이지였습니다만 누가 봐도 실내 컬러가 순정에 없는 컬러 크림 베이지 컬러로 모두가 바뀌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컬러 그리고 실내 구성 요소 등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이자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자, 다가오는 6월에도 더욱더 건강 유의하시고 아트원 24 채널 많이 사랑해주세요. 더불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계약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기아의 생산만 원활해진다면 빨리 고객님 품으로 안겨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Turn toward me and look so weak. I've never seen you with such tired eyes. And everything we said we'd be, we just traded for a suit coat.